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감을 한번 그려보죠. 제가 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맞습니다. 오심옥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맞습니다. 속에 오심옥이라고 하는 감정, 속심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다른 뜻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항상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속이 검게 탄,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걸 품고 있는 것이 이 감이다라고 해서 감은 좀 부모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상에도 잘 올라가는 그런 거죠? 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제가, 감에 나무 줄기를 그리고, 감은 또 항상 똑같다는 걸 상징하죠? 무슨 얘기예요? 네, 맞아요. 안이 파랗고 초록일 때는 겉도 그렇고요. 안이 익어서 붉은색이 되면 겉도 붉다고 그래서 이 감은 좀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아, 속과 겉이 일치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노란과 네, 이렇게 초록 네, 이렇게 색을 섞은 후에 끝에 수감색을 찍어서 여기에 살짝만 네, 연지를 찍기도 하고 찍지 않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잎사귀 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잎사귀 색을 살짝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잎사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잎사귀를 한번 해보고요. 물론 잎사귀를 다양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좀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감을 또 그려놓고 나서 또 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당연히 감은 노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노랑과 그렇죠. 그 다음에 주황과 연지를 이용해서 색을 만듭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했었던 그 물감에 노랑을 좀 얹어주고 너무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색감에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감색 모르는 분 없잖아요. 이렇게 주황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끝에 당연히 연지를 살짝 찍어줘야 이 맛이 좀더 많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끝에 연지만 살짝 찍어주면 이렇게 감색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이렇게 낸 색을 가지고 한번 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감 그리는 법은 다 다양하지만 대본감을 그려볼게요. 대본감은 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약간 좀 이렇게 생겼죠. 끝이 약간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아주 요런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이렇게 약간의 점이 살짝 점처럼 이렇게 조금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물론 매달린 흔적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살짝만 한쪽으로 이렇게 뾰족만 해줘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의 형태가 잡히죠. 야, 물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감꼭지도 있고 저기도 있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에게 이 상태로만 하면 좀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뭐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매어 달릴 수도 있고 다할 수도 있지만, 여기 꼭지를 좀 메어 달면 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제가 감을 이렇게 세 개만 해도 되느냐? 물론 뭐더 해도 좋고 다섯 개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에 꼭지가 있고 또 약간 좀 덜, 여러분, 감은 항상 다 익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덜 익은 것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건 여러분이 너무, 야, 예를 들어 살짝 뭐덜 익은 거 메어 달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덜 익은 것도 좀 하고. 네, 뭐 색깔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야,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아까 좀 잎사귀 좀덜 달린 부분에 조금 더 달죠. 왜냐? 제가 그 가지는 중간에 끊어진 게 있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끊어놔야 좋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가서 잎사귀를 이렇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것이 포인트죠.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야,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줄기가 올라간 것이 그대로 또 있고 옆으로 빠진 것도 있고 야, 여기 이제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꼭지 메어 달린 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야, 좀 마를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감에 왜 우리 제사상에 오느냐? 그것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감나무 속은 오심목이 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을 한 번이라도 메어 달린 감은 그렇단 얘기예요. 부모가 되어 본 사람이라면 다 속이 한 번씩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까맣게 상하셨잖아요. 그걸 상징해서 감이 제사상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감의 씨앗이 8개랍니다. 그 8개는 팔방백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관찰의 팔을 상징하죠. 그래서 자식이 좀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년이 이렇게 감에 잎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나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감을 좀 잎사귀를 좀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 자연스럽게 감꼭지를 해보자고요. 감꼭지는 당연히 번지지 않아야 할때 하는 게 좋습니다. 감꼭지는 좀 번지지 않아야 좋은데, 한번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자, 감꼭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메어 달린 후에 이렇게. 자, 보세요. 요거 안 보이는 부분은 그대로 내비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기 때문에 좀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감의 꼭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감의 확실한 역할이 되죠? 이래 놓고 중간중간에, 네, 뭐 여기에 참새를 그려도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를 그려요? 사마귀를 그려도 좋고, 뭐뭘 그려도 좋습니다. 제가 좀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에게 뭐 어떤 것을 그려드려야 여러분이 좀 보기가 좋을까요?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지가 좀 나가 있고, 너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는 감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뭐 참새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뭘 그려요? 사마귀를 그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여기에 새한 마리를 좀 그려볼까요? 뭐가 그려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느낌은, 오늘 이 감의 느낌은 좀 여러분에게 그대로 어떤 사막이나 뭐 그런 거 없이 물들면 누구나 다 꽃이 될수 있다는 것. 부모의 마음도 꽃이죠. 왜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식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건 가슴이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감도 겉과 속이 일치하도록 물드는 과정을 통해서 꽃이 됐죠. 왜요? 누구나 다 물들면 꽃이거든요. 꽃이어야만 꽃이 아니라 물든 모든 건 꽃일 수 있다는 걸이 감이 이 가을날쯤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했는데, 새를 한 마리 좀 그릴까 하다가도 좀 너무 과한, 예, 사족이 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좀 한번 편안하게 그려보도록은 할게요. 여러분에게, 네. 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색을 이렇게 잡고, 네. 한번, 어느 쪽에서 무엇을 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는. 네, 이쪽 감을 한번 쳐다보는 걸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참, 새 그리는 게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전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새 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발이 너무 검정이어도 안 이쁘죠? 아주 덜 나위 없이 딱 휘어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히 눈도 좀 그려줘야 되겠죠? 자, 제가 부리를 살짝만 하고 눈을 살짝만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마르면 다 표가 나는데 여러분한테는 표가 안날 수도 있어요. 바로 좁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까이에서 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주면 새의 느낌이 확연해서 더할 나위가 없죠.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발톱이 좀 있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에 발톱까지 여러분이 보일라나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네. 입 안에 혀를 살짝만. 왜요? 여기에 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넣어주면 좀 좋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살짝 표시를 한두 개만. 이러면 이것이 새라는 걸 금방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감 물들면 꽃이라는 것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가을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